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기초 강의. 지난번에 이어서 동사의 활용과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사의 가정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와 타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나라 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나라는 면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때 쓰냐면 실현성이 뭐 낮은 경우 권유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들어가는 형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동사는 기본형, 뭐 종전형이라도 좋고 또는 사전형이라도 좋습니다. 기본형이 들어갑니다. 그럼 형용사도 기본형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로 끝나는 기본형이 들어가죠. 동사는 우단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형용동사는 어간이 들어갑니다. 다가 빠져버립니다. 나 형용사라는 경우는 막 어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나 형용사도 어간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다가 빠지고 들어갑니다. 명사도 바로 단정 조동사가 다가 가정형이 나라로 바뀝니다. 일단 동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루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넣으면은 아루 나라 있으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돕다가 여기에 테츠다우, 테츠다우라고 합니다. 테츠다우. 이렇게 손을 전해주는 거, 요게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한자입니다. 테츠다우. 이거는 뭐, 우로 끝났지,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오단 동사입니다. 그죠? 테츠다우 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하다. 싫어할 염자입니다. 그죠? 싫다, 꺼리다는 뜻입니다. 이하다. 기라이다라는 말이신데, 기라이다하고 이하다하고 조금 의미가 조금,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꺼리다라는 말이 있고, 기라이다는 꺼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라이다는 그냥 싫다라는 뜻입니다. 이하다. 어감만 들어가면, 이하나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스키다는 스키나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스키나라. 그 다음, 형용사. 여기 치카이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옥구리가나 이렇게, 그죠? 치카이. 여기는 이하, 한자에 이하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죠? 치카이. 형용동사가 밑에, 형용사는 여기 넣으면 치카이 나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형용동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형용사는 치카이 나라, 형용동사는 이하 나라, 스키 나라, 오이시 나라 이렇게 들어갔죠. 간단하게 일단은 해봤습니다. 하레, 요거는 맑음이란 뜻입니다. 맑다면 할 때는 하레나라. 이렇게 하죠. 하레나라. 이 뜻입니다. 하레나라. 하레나라, 뭐, 데카게 마스라든지, 나가겠습니다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실현성이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케루나라, 이키타이. 이케루란 말은 입구에서 왔습니다. 입구에서 에단의 루가 붙어가 가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에단 플러스 루는 가는 동사입니다. 이케루나 이쿠고토가 데키루가 똑같습니다. 이케루나라 갈 수만 있다면 이키타이 타이는 뭐뭐 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고 싶다 앞에서는 동사 연용형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키마스 이키타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 이케르나라 이키타이. 가고 싶,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 가고 싶다. 예? 이키타이. 뭐, 높임 말하면 이키타이 됐어. 이렇게. 이케르나라 이키타이 됐어. 이러면 가고 싶습니다가 되죠. 그러니까, 실현성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쿠고토가 되기나이. 이케나이. 실현성이 낮은 경우에 이런 나라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일일이 생각해 가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케는 나라 이키타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와야지.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거를 뭐 생각하면서 아 실현성이 낮은 경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이게 나라가 들어간다 이 기본형 앞에 그죠? 이케루 갈 수 있다 이게 기본형이니까 그죠? 이게 이케루의 기본형은 이케루입니다. 이구의 기본형은 이구고 그냥 이케는 나라 이키타이 뭐. 지금은 현재 갈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죠? 뭐, 비가 많이 와서라든지, 그죠? 뭐가 있어서, 아메가 우리 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못 간다.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요, 이가 나오면 기라인데, 이가 없으면 이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하나라, 이하 때 기친 또 있다 호우가 이 됐어요. 이하나라, 이하 때 기친 또 있다 호우가 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다면, 이하 때, 어때라고 요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싫다고, 이하 다또, 다또하고 똑같습니다. 이하다하고 또를 쓰는데, 그거하고 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는 축약기입니다, 축약. 아주 많이 나오는 축약인데, 지금 우리 요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공부하는 거죠. 싫다면, 이하 때, 이하 때, 이하다 또, 이하고 똑같습니다. 이하다 또. 이하다가 기본적이고, 또 앞에서는 원형이 들어옵니다. 이하다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이하나라 이하 때 기친 또 정확하게 이번에 기친 또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기친 또라고 이게 아니고 기친 또 깔끔하게 정확하게 있다 호우가 말하는 편이 좋아요. 이 됐어요. 좋아요입니다. 이거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있다는 이건 과거인데 호우가 이 됐어요. 앞에서는 요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거는 긍정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싫다면 싫다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있다 호우가 말하는 호우는 편입니다. 말하는 편이 좋아요. 이 호우는 명사입니다. 그 연체행, 있다의 연체행이 있답니다. 있다가 명사를 꾸미는 연체행 역할을 했습니다. 이하나라 가정입니다. 이때, 이하때, 이하다 또, 종지형에 또가 들어갑니다. 기진 또, 이건 부사입니다. 정확하게 있다, 이후입니다. 있다 호우가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타 호우가 이 되세요. 이거는 관용구로서 쓰입니다. 수구로서. 뭐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 갔다 호우가 이 되세요. 사는 편이 좋아요. 예? 가했다 호우가 이 되세요. 돌아가는 편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요는 종조사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조사는 그죠? 그러나 끝에 이 됐어요 하면 좋아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를 붙입니다. 이하나라 이하 때 기친 또 있다고 이 됐어요. 싫다면 싫다고 깔끔하게 말하는 편이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요 형용동사에는 어간의 나라로만 아직까지 뭐 얼마 앞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해석하고 외운다는 건 힘들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는 금방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하다 또. 요거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가 집이라 할 때는 이해라 그럽니다. 이해. 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이해가 치카이나라 집이 가깝다면 집이 가까우면 이쇼니, 이쇼니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가이리마센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에루가 오단동사니까 가에리마스 가에리마센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우면 이시온이 가에리마센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나라. 요거는 권유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권유. 실현성이 낮은 경우와 그다음 권유. 이하나라 이하 때 기친 또 있다고 이 됐어요. 이건 또 권유죠. 권유. 어사 권유 표시합니다. 요게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치카이 나라, 형용사에 바로 붙었습니다. 형용동사에 어간이 들어가고, 그죠? 이시온이 가이리마센까?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시온이 가에로라는 우리가 미연형, 그죠? 우 들어가는, 뭐 하자 하는, 그죠? 그런 반발을 배웠습니다. 이시온이 가에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시온입니다. 함께. 그 다음, 모시 나니가, 나니까, 시때 이루고도 아르나라. 난 데모 이이노데 오시에테 구다사이. 모시 나니까 시테이루 고토가 아르나라 난 데모 이이노데 오시에테 구다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시는 만약입니다. 만약 나니까 할 때는 뭔가 이거는 어문을 나타냅니다. 뭔가 시테이루 알고 있는 고토가 그시 아르 있다 나라면 만약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역을 하는 겁니다. 모시 나니까 시때 일곱도가 아르나라.
시때이를 요구하는 거죠. 시루가 5단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를 이어면 초금편이 들어갔죠. 시루. 이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이루, 알고 있는. 이때 이루는 보조동사입니다. 본래는 사람이 있다 없다인데, 때 이루는 알고 있는. 이렇게 됩니다. 시때 이루. 이루가 동사인데, 뒤에 명사가 들어오니까, 기본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니까 알고 있는 이라니까. 알고 있는 일이 고토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아르나라 있다면 있다면 아르나라 있다 고 한다면 아르 또 이렇게 또 또가 들어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르나라 난 데모 무엇이라도 데모는 뭐 뭐라도라는 뜻이었죠. 야 뭐 뭐라도 난 다음에 여기 은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타금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는 때모라 해도 되죠. 이 때모 이 가도 좋다. 난 데모 이 뭐라도 좋다. 요 언이 들어가니까 탁점이 들어갑니다. 난 데모. 본래 여기는 때모라 해가지고 우리가 은편형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갓 데모 이 할 때 그때는 때가 들어가죠. 아서부 같은 건 아손 데모 이. 그 난이 들어갈 때는 무엇이라도 할 때는 언이 들어가니까 난 데모 이. 무엇이라도 좋다. 이. 노대. 이것도 배웠습니다. 종지형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죠? 종지형에. 아, 접속조사. 접속사 아니고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조사입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좋으므로 오시에 때 그다사이. 때 앞에 에단이니까 이건 1단 동사입니다. 그렇죠? 에르입니다. 오시에로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그다사이는 주십시오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뭐시 나니까 시때리 것도가 아르나라 난데모 이노대 뭐라도 좋으므로 좋으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난데모 이노대 오시에 때 그다사이 가르쳐 주십시오. 때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노대도 배웠고 이도 배웠고 데모도 배웠습니다. 데모로 데모도 데모도 이 데모가 되는 경우는 은편이 있으니까 은이 있으니까 탁점이 붙은 겁니다. 난데모 이노대 오시에 때 그다사이 모시도 배웠습니다. 나니까는 안 배웠습니다. 시때 이것도 배웠습니다. 때이르도 배웠습니다. 고토도 배우고 가도 배우고 이제 뭐 얻는 이거 할 때 가급 들어왔습니다. 아르도 배우고 지금 나라도 지금 있습니다. 모시 나니까 시때이르 고토가 아르나라 요 이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고 물건이 있다 없다 할 때는 요겁니다. 일이라든지 근데 요때는 지금 때이르는 요거는 보조동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루가 명사를 수식해서 연체형이 되고 아루가 나라를 수식해서 종지형이 되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저 가정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접 예? 조사 접속 조사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시 나니까 시때리 것도가 아르나라 난데모 이노데 오시에테 그다사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도 따라 하면 됩니다. 모시 나니까 시때리 것도가 아르나라 난데모 이노데 오시에테 그다사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케네라라 이키타이 이하나라 이하때 기친또 있다오가 이됐어요. 치카이 이해가 치카이 나라 이시원이 가리마센까 이렇게 따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꾸자꾸. 그 다음 즈또 쭉이란 뜻입니다. 즈또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쭉 이에 니 집에 니는 애입니다. 이루 있다 노 있는 것 나라 이라면 쭉 집에 있는 것이라면 쭉 집에 있다면, 있는다면, 있다면이 아니죠. 있는, 있을 거라면, 있는 거라면, 현재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나 미래, 그죠? 있을 거라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 일본에서는 현재를 가지고 가까운, 현재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도 씁니다. 전부 다. 쭉 집에 있을 것이라면, 가지요. 이건 집안일입니다. 카지라고 합니다. 아직 몰라졌습니다. 테츠다떼 집안일을 도와줘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명령령에 들어갑니다. 테츠다떼 할 때 이렇게 가벼운 명령령이 명령을 하는 표현, 명령형이 아니고 명령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배웠죠. 카지요 테츠다떼 쭉또 이엔이 이르는 나라 카지요 테츠다떼 쭉 집에 있을 것이라면 있을 것이라면 말입니다. 명사에
이 노가 형식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는 바로 나라를 바로 붙였으니까, 아까, 그죠? 아까 명사에는 바로 나라를 붙였습니다. 즈또 예니 이르노 나라. 노를 빼도 나라가 동사에 바로 붙이 됩니다. 쭉 집에 있다면 이렇게 되고, 이르노 있을 거라면 이렇게 되고, 그죠? 있을 거라면. 그자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죠? 있을 거라면. 가지요. 집안일을 대체다 때. 가사라는 거, 가사 일을 도와주라 이 말. 대체다오는 돕다, 도와줘 이 뜻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나라를 열 수 없습니다. 저 또 예니 이르는 나라 대체다 때요. 이렇게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점차점차 공부를 하시면 또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르마노, 구르마노 운땡오 스르나라. 구르마노 차입니다. 그죠? 운땐, 운전을 운땐이라 합니다. 운땐, 비슷하죠? 차, 운전 사이에는 노, 이거는 조사입니다. 그죠? 이거는 차와, 그, 명사와 명사에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그죠? 이 노는 형식 명사의 거라고. 요거는 노대는 접속조사고, 그죠? 난데모 이 노대. 네? 난데모 이 노대, 요거를 휘하체에서 난데모 이인데, 은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난데모 이인데, 난데모 이 노대. 오시에테 그다사이. 구르마노 운땡오 스르나라. 차 운전을 스르는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려면 스르나라. 요 앞에 노를 붙이면 스르노 나라 막 할 거라면 요것처럼 있을 거라면 이렇게 됐죠. 노가 없으니까 차 운전을 하려면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려면 있으려면 있을 거라면 하려면 노를 들어가면 할 거라면 캐시대. 이 결자는 결코란 뜻입니다. 캐시대, 결코란 부사입니다. 캐시대, 인시와 엄주를 인시우라고 합니다. 인시우와 시나이오니, 요 요니는 시나이오니를 수루가 들으면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하게. 요게 시대의 명령형의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때가, 개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게 명령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도와주게, 네?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해, 이 뜻입니다. 해, 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르마노 운땡오 스르나라, 차 운전을 하며, 한다면, 하려면, 캐시대, 결코 인시와 시나이오니, 음주는 요오니는 뭐뭐 하도록 할 때 우리 연체행에서 배웠죠. 연체행에서 수그로서 배웠습니다. 시나이. 이 시나이는 수루의 부정입니다. 수루의 병격동사 수루의 나이를 붙일 때는 시나이를 붙입니다. 오단동사 종류할 때 잠깐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다. 시나이. 수루 시마스 시나이 시마스 시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나이오니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면 수루 요원이었죠. 부정이니까 시나이가 들어옵니다. 하지 않도록 해. 즉 집에 이엔이 이르노 나라 있을 거라면 집안일을 도와 말입니다. 그죠? 도와. 집안일을 도우게 이렇게도 좋고 도와. 하지 않도록 해. 하지 않도록 하게 이렇게도 좋습니다. 이거는 시간상으로 차의 운전이 뒤고 음주가 앞이다. 뭐 이런 시간상의 앞뒤로 따라서 나라를 붙인다는데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동사 원형에 붙이고 그 다음에 노에도 명사 노에서 붙이고 형용사에도 붙이고 형용동사에 붙이고 붙여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혹시 만약 동경대학을 도쿄 대학이라고 합니다. 도쿄 대학이 동경입니다. 도쿄. 그죠? 대학을 대학이라고 합니다. 도쿄 대학이 만약 동경대학에 이걸 고각구라 합니다. 합격이라 합니다. 고각구. 고각구 대기를 나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대기로. 고각구가 대기로 해야 되는데 가를 빼버렸습니다. 고각구 스루 합격하다의 가능입니다.
고각대끼리 이런 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회화에서도 하기 쉽고 객권대끼리 한단대끼리 고각대끼리 얼마든지 명사의 대끼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동경대학에 고각 대끼리 나라 합격할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으면 난다때 무엇이라고 무엇이라도 한다. 난다때는 난데모를 이렇게 난다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난다때스루 난데모스루 이 뜻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일본 사람들이 표현에 까다롭죠. 우리나라 그 저 우리들이 배우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난데모스루 난데모를 난다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냥 그래도 요게 난데모 요것도 난다때 이노데 오시에테 구다사이 이거를 아주 난다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뭐랍니까 존칭이 아니고 반말에 반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난다때 스루 그러면 난데모 스루는 좀 난다때보다 부드러운 표현이고 난다때 시마스 이렇게 표현 보다는 난데모 시마스가 좀 더 고상한 표현이 됩니다. 난다때스루 뭐 남자들 표현입니다. 혹시 도쿄 대학을 고학 대기나라 난다때스루 좀 남성적인 표현입니다. 난데모는 여성적인 표현이고 그런 거를 뭐 난데모 해도 좋고 난다때 해도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 난데모가 좀 더 여성적이고 좀 뭡니까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난다때스루 좀 남성적인 표현이고. 다시 한번 읽어. 모시 도쿄 대학이 고각되기를 나라 난다때 스루. 무엇이라도 하겠다. 스루는 겠다. 무엇이라도 한다. 다 겠다. 이게 두 개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 이럴 때는 못 쓴다는 거죠. 하루니 나루 나라 하나가 삭히면서.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면이란 뜻은 말은 됩니다만은 하루니 나루나라 하나가 삭히마스 이렇게는 못 씁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하루니 나루 또 하나가 삭히마스 하루니 나루나라 꽃이 핀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라는 실현성이 낮은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니 나루나라 하나가 삭히마스 이거는 실현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낮은 나라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건은 같은데, 일본어 그 시험 같은 데 있죠. 그죠? 시험 같은 데는 나라, 이런 바, 타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는. 뭐 나오죠. 가능 표현, 이런 거 전부 다 나옵니다. 때, 형태, 그죠? 다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든지, 그죠? 다음 것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뭐 하루니 나루 또 하나가 삭히면 또가 됩니다. 신인성이 높은 거는 하루니 나루 또 당연하게 하나가 삭히마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니 나루 나라 신인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없죠.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 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종지형에 또가 들어가는 게 가정형입니다. 확실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확실한 경우. 뭐 당연한 거죠. 뭐 하루니 나루 또 봄이 되면 사쿠라가 삭히마스 꽃이 핍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여기 보면 하루니 나루 니 나루 여기에 들어오면 봄이 되다 할 때는 나루 앞에는 주격이 니가 됩니다. 가가 아닙니다. 하루니 나루라 이렇게 합니다. 니 나루 반드시 니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점차 책을 읽다 보면 알겠죠. 이거는 뭐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까 이거는 나루 봄 아 봄이 되면 이건 주격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변형이 되는 것을 활용이 되고 변형이 되고 하는 것을 그 구조를 모르면은 단어는 사전을 찾아 공부를 했지만 변형되는 것은 사전에 안 나오니까요. 문법책을 전부 다 알아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동사 종지형 또는 확실한 경우입니다. 여기도 형용사 종지형 여기 나라하고 다른 거는 형용동사도 종지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뭡니까 그 저 이거 할 때는 이하나라 할 때는 형용동사가 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이하 때 할 때 요 때 요 어때가 이거는 동사 은편이 아닙니다. 형용동사에 이렇게 어때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는 다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다또. 이거는 동사할 때는 이게 은편이 되지만은 형용동사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거는 은편이라 안 합니다. 형용동사는 은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뭐의 준말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뭐의 준말이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을 만약 하면은 요게 그거를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야, 다, 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야, 나라, 이야, 때, 기친, 또, 있다, 하고, 이, 됐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어면, 이야, 다, 또가 돼야 됩니다. 이야, 다, 또. 이렇게. 이야, 때, 이야, 다, 또. 그러니까, 또 앞에서는 종지형, 원형이 들어옵니다. 이야, 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보면 형용동사는 종지형이 들어옵니다. 종지형이. 이하다 또 그걸 줄여서 이하 때 이렇게 됩니다.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명사는 가정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뭡니까 저 선생님 선세 다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선세 다 또 오모우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어는 기본형을 가지고 미래를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또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위에서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센세 또 각세 선생과 학생이 할 때는 이 연결을 나타내는 또가 있습니다. 센세 또 각세 그다음 동사 미연형 우요 또 오모우라는 말이 우리 배웠습니다. 입구에 가자 할 때는 입고라 했습니다. 미연형 오단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입고 요는 일단 동사에 쓰는 거니까 요거는 그죠? 일단 동사. 이고 또 오모우 가려고 생각한다. 이고 또모 오모우 가려고도 생각한다. 모는 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요 요것도 우요를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 모는 하려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뭐뭐라고 르고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미연형의 우요 또 스루 뭐뭐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고 또 스루 가려고 한다. 이고 또 오모우 가려고 생각한다. 그 오모우는 오단 동사로 활용해 주면 되죠. 이고 또 오모떼 이마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고 또 시대 이마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 이마스 수류는 때리려면 시대니까 그냥 요렇게 되면 요 동사 오모우를 가지고 또 활용해주고 또 수류를 가지고 활용해주고 이 수류를 활용하려면 변격 동사 활용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끝에 오는 동사의 끝에 오는 그 단어에 따라서 활용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오모우 요거는 뭐뭐 하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어마어마 갈 거라고 생각한다. 갈 거라고라는 말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간다고 생각한다, 간다고 생각한다, 갈 거라고 생각한다.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구를 위하면. 네? 그다음 이구도 하면 가정형이 되려면 요 심표를 지어 이어줘야 됩니다. 거의 심표가 들어갑니다. 이구도 가리면 봄이 되면. 심표가 들어갑니다. 이때 확실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센세 또 각세는 연결이고 동사를 여기서 배워보면 이고 또 오모우 이고 또모 오모우 이고 또 스루 이꽃 종지형이 요거는 이꽃도 오모우 그러니까 어떻게 형태가 바뀌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연형 종지형 이런 거를 몰라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 정도는 꽉 알아놔야 됩니다. 미연형이라는 거는, 아, 나이, 부정, 수동, 사역, 그 다음에 우요,
우요 이렇게 의지가 들어가는 것, 이런 걸 미연형이라고 이렇게 알아놔야 됩니다. 나의 형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나의 형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수동 레르 라레르 세르 사세르 우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미연형이라고 할 때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형으로만 가지고도 기억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미연형이라고 미연형과 나의 형을 같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종지형이라든지 이렇게 연챙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또는 종지형 연챙을 또 사전형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같이 좀 얼마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면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니 나루또. 봄이, 나루 앞에는 니가 주격입니다. 봄이 이 하루랍니다, 하루. 춘자를 하루꼬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사쿠라가 사키마스, 사쿠라 벚꽃입니다. 사키마스. 이거는 쿠에서 키가 같습니다. 사쿠입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봄이 되자 벚꽃이 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봄이 되면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봄이 되면 자연히 벚꽃이 피죠. 그죠?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미기라 그럽니다. 지금 이게 전체 단어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죠. 미기니 마가루도. 오른쪽으로 마가루 굽으면, 오른쪽 마가루 굽을 곡자니까, 곡선 곡자입니다. 오른쪽으로 굽으면 굽다란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굽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마가루란 그런 개념도 있고, 마가루도. 오른쪽으로 굽으면,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 안내할 때, 병원이 있습니다. 시험 칠 때나 이게 필요하지, 실제로 말할, 대화할 때는 이거 일일이 생각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미기니 마가르도 병인가 아니마스. 막 이렇다는 거죠. 확실한 경우와 길 안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걸 보면은, 이걸 카타카나 보탄이랍니다. 버튼을, 일본 사람들이 보탄으로 합니다. 영어를 뭐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버튼을 보탄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영어를 그냥 다 그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보탕. 보탕이랍니다. 보탕을 오스로 합니다. 오스. 이거를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누를 앞자입니다. 앞자. 앞. 보탕을 오스도.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츠쿠. 전기가 켜지다. 츠쿠. 전기가 츠쿠라는 말은 전기가 켜지다는 뜻입니다. 본래 스쿠라는 것은 붙다라는 뜻도 있는데 전기가 붙는 거니까 전기가 켜지다는 스쿠입니다. 전기가 스쿠. 전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전기. 비슷하죠. 전기, 전기. 보탄오 오스도 전기가 스쿠. 이거는 가타카나 할 때 나중에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보탄에는 이 가타카나를 미리 이 가타카나를 글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영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타카나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가타카나 공부를 뒤로 넘겨놨습니다. 뭐 가타카나는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구조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나중에는 다 이렇게 글자를 다 외워야 되겠죠. 그냥? 이 기계의 조작이란 키카이나 소사. 키카이나 소사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그죠? 기계를 키카이라고 합니다. 조작을 소사라고 합니다. 기계의 조작일 때도 이렇게 또 쓴다는 거죠. 그다음 메오 사마스도, 메오 사마스, 메, 눈을 메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미기, 봄을 하루.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한자 때 하나하나 전부 다 아이라니겠죠, 그죠? 그 봄 출자 한자를 아시는 분은 읽지는 못해도, 아, 봄이 되면, 벚꽃, 사쿠라, 이 정도는 아시니까요. 사키마스. 핍니다. 사쿠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한자를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으로 굽으면 병원, 이것도 한자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문법만 조금만 공부하면 읽지는 못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을 각 눈을 매우 삼았어. 눈을 뜨면 눈을 뜨자 시라나이 히토노 해안이 있다. 모르는 사람의 방에 있었다. 이때 눈을 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자. 이때가 뜨자라고 들어갑니다. 눈을 떠보니 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직역을 해주면 눈을 뜨면 시라나이 모르는 사람의 방에 있었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죠? 눈을 뜨자 매우 삼아스도 시라나이 히토노 해안이 있다. 모르는 사람의 방에 있었다. 이때가 자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죠? 눈을 뜨자. 여기 좀 까다롭죠. 그죠? 자, 아까도 자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잠깐 있었다 그랬죠. 또. 그 다음, 각고가, 이것도 보면, 매우 사마스란 말은, 사마스가 눈을 뜨다 오단동사입니다. 그죠? 스로 끝났으니까. 사마스. 본래 이거 오보에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각자가 훈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스도 있고 오보에르도 있습니다. 오보에르. 외우다, 암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시라나이, 시루가 오단동사니까 모르다 할 때는 시라나이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의 시라나이 히토노 여기까지 명사니까요. 히토가 해안이 방에 있다. 이루 있었다가 탈을 내면 있다가 됩니다. 이루에 탈을 내면은 은편이 없으니까 그죠? 있답니다. 뭐 과거의 각고노 데키고토라고합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각고노 데키고토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건데 이거를 각고노 데키고토 지게가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생긴 일, 과거에 나와온 일입니다. 과거에 나온 일, 과거에 생긴 일입니다. 각고노 데키고토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각고가 오하루도 학교를 각고라 합니다. 각고가 오하루 끝나다를 오하루라 이렇게 씁니다. 오하루도 각고가 오하루도 학교가 끝나면 즉구 이거는 학원입니다. 학원을 일본말로 즉구라고 합니다. 즉구 즉구니 입구 학원에 간다 교습소에 간다 이 말입니다. 교습소에 즉구니 입구 교습소에 간다. 오하루는 오단동사죠. 오하루 끝나다. 반대말에 하지마루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각고라 그럽니다. 각고가 오하루 또 즉근이 있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교습소로 간다. 교습소에 간다. 끝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고가 오하루 또 스그 바로 하면 스그란 말이 있습니다. 스그 즉근이 있고 바로 교습소로 교습소에 간다. 이럴 때도 또를 쓴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읽으시고 또 해석하시고 하면 더 좋죠. 또가 이렇게 쓰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언젠가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이 날에 또 사쿠라가 삭히마스. 미기니 마가루 또 병인가 아리마스. 보탄을 押すと 덴기가 つく. 이건 반말이죠. 매우 삼아서도 시라나이 히토노 해안이 있다. 이것도 반말이고. 각고가 와르도 즉군이 있고 이것도 반말입니다. 이걸 높이 말하면 즉군이 있기마스. 이거는 이마시다. 덴기가 つきます.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같은 데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시고토 일입니다. 시고토가 하야쿠 와르도 하야쿠라는 건 일찍입니다. 일이 빨리 끝나면 노미니 있기마쇼. 술 마시러 이끼 마셔 갑시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일이 빨리 끝나면 마시러 갑시다. 이러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또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 마셔는 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럼 뭐 대충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안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해안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험상으로는, 시험 문제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송아 씨 또, 바쁘면 대츠다이 마쇼까? 도울까요? 이송아 씨 또 도울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타라, 바, 이걸 써야 됩니다. 타라, 바. 이송아 씨 나라, 대츠다이 마쇼까? 아까 나라 같은 거, 그죠? 또만 안 됩니다, 또가. 이송아 씨 께레바, 대츠다이 마쇼까? 이송아 씨 같더라, 대츠다이 마쇼까? 그러니까, 바바 타라, 타라가 있지 않습니까? 타라가 있죠. 그죠? 바, 타라, 나라, 쓰는데, 또 보다는 그 위에 글을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바도 또 과거는 못 쓰고 이러니까, 타라나, 나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씨 같더라, 대체다이 마쇼까? 아, 이승화 씨 나라, 대체다이 마쇼까? 이렇게. 그죠? 이거 또를 쓰면 안 된다. 지간가루또 이션이 애가오 미마센까? 시간이 있으면 함께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해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를 이어면 미마센까? 이런 것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권유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간가루 나라 이션이 애가오 미마센 나라를 이어야 됩니다. 그죠? 나라. 지간가 아따라 또는 타라를 이어든지. 그죠? 직관과 아래바 할 때는 직관과 아래바 이션이 있기 직관과 아래바 이션이 있고 뭐 이렇게 돼야지 직관과 아래바 이션이 애가오 미마센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요 타나 나라를 읽는 게 좋습니다. 이송아 씨 바쁘다는 뜻입니다. 이송아 씨 이소가 씨입니다. 바쁘면 테츠다이 테츠다우가 아까 기본형이었습니다. 테츠다우요. 됐다. 이거는 이송아 씨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송아 씨 넣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이소가 넣을 수 있는 이송아 씨도. 조금 글자가 줄어들 버리니까 이송아 씨 또 입니다. 대사 마시오까 이거 직관입니다. 시간 직관과 하루 또 시간이 있으면 이션이 애가 없으니까 이때도 못 쓴다는 거죠. 권유 같은 건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권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확실한 경우 길안내 기계 조작 과거의 대기것도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뭐 이런 뜻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각고가 어느 나라 수구 이렇게는 또 말이 안 돼. 여기는 나라를 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루이 나루 나라 사쿠라가 삭히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길이 마가루 나라 병인가 아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소노카도 그 모퉁이를 마가르도 돌면 소노무 카도 마가르도 돌면 마쓰고 이때 그다사이 바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소노카도 마가르 나라 마갔다라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소노카도 마갔다라 마가르 나라 마쓰고 이때 그다사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소노카도 마가레바 마쓰구니 아리마스는 한테도 바를 쓸 때는 마쓰구니 아리마스는 바 마쓰고 이때부터 이것도 안 됩니다. 바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하고 타란만 열 수 있습니다. 떼구다사이 같은데 그죠? 마시오라든지 이런데 요거를 그 모퉁이를 마가르또 마쓰구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똑바로 쓰구는 바로고 마쓰구는 정면 똑바로 이 말입니다. 이때, 입구에 때를 넣으면, 이거는 초금편이 되죠. 입구에 초금편, 이때. 아까 이하 때 할 때는, 이하 때 그거는 초금편이 아니고, 이하를 형용동사에는 은편이 없으니까, 이하 다또의 준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다사이.
그러니까 요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요 이하 때 할 때 요거는 이하다 또 요거의 준말입니다. 이하다 또 준말을 이하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거는 요거는 이때는 요거는 음편입니다. 그죠? 입구에 이 입구가 예외 음편, 초음편, 그죠? 이때 그것을. 이거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또는 어떤 데 못 쓰느냐? 이런 글자는 못 한다는 거죠. 나케레바는 나이의 가정형입니다. 나케레바는. 나리마세는 되다가 나르는데, 됩니다는 나리마스, 안 됩니다는 나리마세는죠. 나케레바 나리마세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뜻입니다. 여기 스루에 나이를 이어가지고 시나이, 시나케레바 나리마세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시나케레바 나리마세는. 입구 같으면 그러면 이까나케레바 나리마세는이죠. 이까나케레바 나리마세는. 요게 이까나케레바 나리마세는이라든지 이렇게 나케레바 나리마세는 이으면 들어갈 때는 여기 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타호가 이제서 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타이 됐어. 뭐 하고 싶습니다. 안 되고. 마센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마시오까? 할까요? 이것도 안 되고. 해 주십시오. 이것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런, 오히려 그런 거, 이 또가 이런 거 넣을 때 안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학계레바 나리마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 싯다호가 이제스. 뭐 하는 편이 좋습니다. 타호가 이제스. 이 타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 다음, 시타이데스. 타이는 뭐 하고 싶다. 연용형이 들어옵니다. 마센카, 이것도 연용형이 들어오고. 마쇼카도 연용형이 들어오고. 떼구다사에는, 그죠? 앞에 들어오는 동사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죠? 수르는 시떼구다사이. 요런 의미를 더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요거 하나 보면은, 요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게 똑같은 말이. 저기잖아. 뭐, 스베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요런, 똑같은, 요런 거는 못 들어온다.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쓰고 안 쓰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가정은 바, 동사 에단에서 바, 그 다음에 타라, 음편형 들어가는 거, 그죠? 그 다음 오늘 배운 거 나라,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다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형태가, 대충 어떻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해석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말을 머릿속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 표현할 때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할 때, 그죠? 이것도, 우요 또 모우, 우요 또 모우, 또 모우, 이렇게, 이런 것도, 또에 관한 거죠? 또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또에 관한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형 또는 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 및 조건 표현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 타라, 나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바, 타라, 나라, 또. 과, 엔드랑 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죠? 지워도 되겠습니다. 면, 그 다음 이라고라는 뜻도 있을 거죠. 이것도 뭐 여기서는 가정형 많으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면, 나라를 해석할 때 다면, 그럼 명사에 들어오면 앞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모시, 바, 타라, 바, 모시, 바, 타라가 있는데 이거는 모시에 바, 타라를 넣는데 바, 호도 하면 할수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형을 넣고, 요, 호도는
종지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를 하면은 가에바 가우호도 사면 살수록 이런 뜻입니다. 뭐 제일 많이 쓰이고 그죠? 피우면 피울수록 스에바 스호도 읽으면 읽을수록 요메바 요모호도 요게 동사 종지형이 들어가고 요 바호도란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바가 들어가면은 동사가 들어오면 에단에 이어지고 그죠? 형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하면 다카케레바 다카이호도 바 앞에 들어간 형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호도 수구를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시 바타라 바호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또 가진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또에 설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돈나니 아무리 이끄라 이것도 아무리입니다. 이끄라 아무리 또아 이에 라고 하지만 또아 이때는 또 하라가 아니고 뒤에 들어올 때는 또와 이해라고 합니다. 뭐뭐라고 하지만 했듯이 수고입니다. 또와 다또에 또와 이해 돈나니 또와 이해 이끄라 또와 이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중간에 이제 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모 이제 모는 이제란 뜻입니다. 모 지유가츠 10월입니다. 10월 지유가츠 또와 이해 10월이라고 하지만 마다 아직 히루와 낮은 아츠이 덥다 이 말입니다. 아직 10월달이라고 하지만 아직 낮에는 덥다 이 말입니다. 낮은 덥다. 낮에는 덥다 할 때는 히루니와 이렇게 아니고 히루 자체가 때를 나타내니까 히루와 바로 합니다. 히루와 아츠이. 그 다음 뭐 벌써 이것도 뭐 이미 벌써입니다. 벌써 벌써 악기니 났다. 가을이 되었다. 또와이에 라고 하지만 마다 아직 산주도 30도입니다. 산주도 치카쿠모 가까이나 아직 30도 가까이나 아르나라 된다면 이때 아르는 있다면이라 보다는 치카쿠모 아르나라 할 때는 완전히 일본식 표현입니다. 30도 가까이나 되면 된다면 아직 30도 가까이 아르나라 있다면 이러면 좀 해석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30도 가까이나 된다면 레보 냉방입니다. 냉방 그죠? 레보 레조코 츠케타 호가 레보 츠케타 하면 그 냉방기를 켜는 편이 호가 이 말입니다. 그죠? 레보 쓰겠다 호가 냉방을 켜는 편이 좋다. 그 에어컨을 켜는 편이 좋다는 뜻입니다. 에어컨을 쓰겠다 호가 이 에어컨을 쓰겠다 호가 이 에어컨을 켜는 편이 좋다. 타 호가 이는 현재로 해석한다. 그죠? 뭐 하는 편이 좋다. 뭐 10월 또와이에 마다 히루와 아츠이 뭐 아끼니 났다 또와이에 마다 30도 치카쿠모 아르나라 레보를 쓰겠다 호가 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뭐 벌써 마다는 아직 이 말입니다. 뭐 마다 이런 말은 아주 많이 쓰이죠. 회화한테 마다 됐어 아직입니다. 뭐 10월 벌써 10월 뭐 이 됐어 뭐 이제 됐습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라고 하지만 아직 히루와 아지 낮은 덥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가 벌써 10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히루와 아지 낮에는 덥다. 다토에 돈나니 이꾸라 뭐라는 말도 되어도 되죠. 뭐 이게 벌써란 말을 이어면 모으라 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쿠라 돈나니 또와 이우모노노 이렇게 뭐뭐라고 하지만 요 또와 이우모노노 이게 다 수어입니다. 이 본래 모노로라는 말은 모노로라는 말은 지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노로 이게 지만입니다. 모노로가 지만입니다. 모노노가 지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로가 지만이라는 뜻이죠. 뭐뭐라고는 말
이유 말하다라고 말하지만 뭐뭐라고 말하지만 뭐뭐라고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논나니 아무리 뭐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나중에 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죠. 다토에 또시테모 설령 뭐뭐라고 하더라도 뭐뭐라고 시테모 시테모가 하더라고 하더라도입니다. 시테모 때문은 뭐뭐라고 뭐뭐라도 그죠? 뭐뭐라도 설령 뭐뭐라고 하더라도 다토에 또시테모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말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급 그 저 문법들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고급 표현들입니다. 그죠? 이어 놓으시면은 뭐 언젠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주유가스도 와이어 마다 히루와 아치 뭐 악기니 나타 또 와이어 마다 산지도 치카쿠 마르나라 레보 스케타 오가 이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문장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장체에서 이렇게 이런 우회가 이런 거는 회화체에서 나오지만은 문장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회화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회화도 이렇게 보면 다토에 오카네가 왔다 또시데모 설령 돈이 왔다 있다 고 시데모 하더라도 다토에 오카네가 왔다 또시데모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もし 결혼したら 変わるかもしれない 만약 결혼したら 타라 용이죠 타라 타라형 する에 타라려면 연용형이니까 시타라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하거든 もし 결혼したら 만약 결혼하면 変わるかもしれない 변할지도 모르겠다 かもしれない는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변할지도 뭐 시れない 모르겠다 変わるかもしれない 이끄라 지유라 합니다. 자유를 지유라 합니다. 지유대 앞대모 아무리 자유스럽더라도 지유다는 자연스럽다는 형용동사입니다. 지유대 아루에서 아루에 때를 여니까 앞대 이끄라 지유대 앞대 거기에 뭐를 붙였습니다. 아무리 자유스럽다 자유스럽더라도 합니다. 자유스럽다 하더라도 하면 지우다 또 시대모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자유스럽다도 자유스럽더라도 아무리 자유스럽더라도 이끄라 지우다 때모 니온와 안전とはいえ 일본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안전とはいえ 요게 안전 다또와이에 다를 이어줘도 되고 안전 또와 요거는 빼도 됩니다. 안전 또와이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부나이 위험하다는 거 아부나이라고 합니다. 아부나이 도코로모 위험한 부분도 도코로는 부분 곳 위험한 곳도 위험한 부분도 아루 있다 노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니온와 안전 또와이에 일본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부나이 도코라모. 실제로는 다를 이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안전다 또와이에 아부나이 위험한 형용사의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아부나이 도코라모 이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죠. 도코라모 아르노데. 그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심표로 띄어쓰기를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 읽어야 할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를 모르면 어디서 꺼내 읽을지 모릅니다. 아부나이 토 이라면 뭐 안 되죠. 아부나이 이로 끝났으니까 도코로모 아르노데 어디서 꺼내 읽으려면 문법도 알아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를 배웁니다. 일본 문장은 거의 붙입니다. 이제 심표로서만 띄어쓰기를 하고 거의 문장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모르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니온와 안전とはい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부나이 도코로 뭐 위험한 곳도 아르노데 있기 때문에 요루와 밤에는 이 말입니다. 요루와 니를 안 붙이는 것은 이유가 때를 나타내니까 그대로입니다. 밤에는 조세 여성입니다. 조세 여성 히토리 혼자를 히토리라 합니다. 히토리데 혼자서 히토리데 아루카나이 호가 이 카나이니까 아 나의 앞에 카니까 이 기본이 쿠입니다. 아루코
걷다 걷지 않는 호가이, 아루카나이 호가이, 걷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루카나이 호가이. 걷는 편이 좋다 할 때는 아루이타 호가이, 타를 이어가겠죠. 걷지 않는다 나를 이어야 되겠죠. 이게 자유자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 바호도가 나왔습니다. 요, 바호도 할 때. 요, 이제 뭐 하면 할수록. 요거를, 먹는다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베르, 먹다에 가는, 가정용은 에단에 바니까, 가정용은 전부 다 1단 동사나 5단 동사나 전부 다 에단에 밥니다. 다베레바, 다베르 호도. 먹으면 먹을수록, 오이시이데스. 맛있습니다. 다베레바, 다베르 호도. 요거는 가정형을 넣고, 여기는 종지형. 예? 먹으면 먹을수록입니다. 이 수록. 다베르 호도가. 종지형 형태가 들어갑니다. 오이시이데스. 그러면, 니온니, 일본의 선데, 요거는 은편이 들어갔으니까 기본형이 무분우에 들어갑니다. 그죠? 무분우. 그러니까, 서무가 기본형입니다. 서무. 서무에 때를 내면 선데가 되겠죠. 살고 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또와 이에 3ヶ月, 3개월입니다. 3ヶ月 시카. 3개월 밖에 3ヶ月 시카 이나갔다. 이나갔다는 이나이의 과거죠. 갔다니까. 이나이. 이나이는 뭐의 부정이냐면 이류의 부정입니다. 있다. 이나이. 있지 않다. 없었다. 없다. 이나갔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3개월밖에 있지 않았다 말이죠. 3개월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없었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3개월밖에 이나갔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 니혼고와 일본어는 아마리 그다지 요 나의 앞에 세니까. 아, 나의 앞에 에다는 기본형이 루가 빠졌습니다. 세루입니다, 세루. 하나스의 가능동사입니다. 하나세나이. 그다지 일본어를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일본어를 말하지 못한다. 니온과 안마리 하나세나이. 일본어를 그다지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세나이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가능동사는 다음 시간에 또, 명령형 할 때, 가능동사도 같이 할 겁니다. 니혼디 선데 있다 또와이에 3ヶ月 시간 이나갔다는데 노대가 또 이유를 나타내죠. 니혼고와 안마리 하나세나이. 거의 다 배웠습니다. 지금 다 배운 겁니다. 단어만 몰라서 그렇지. 문법적인 것은 나갔다, 노대, 하나세나이, 그죠? 선데 있다 이런 건 다 배웠습니다. 그냥 단어를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마,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정형 표현을 다 끝냈습니다. 바, 타라, 나라, 또 그 다음에 가정 표현에 들어가는 접속사 같은 거 모시, 다또에, 돈나니, 이쿠라. 예? 이쿠라, 돈나니, 다또에는 여기 뭐 뒤에만 달리 들어오는 것 뿐이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정형과 가정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